이 법궤는 2500년 전에 사라졌고 몇 년 전에 론 와이어트 학자에 의해서 발견됐죠. 물론 이스라엘 정부는 이걸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하는 순간에 놀라운 엄청난 이 유대교가 이제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론 와이어트 씨의 발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나름대로 그 프라이드한 고고학자들은 이 크리스천 사업가면서 이분이 또 그 노아의 법 그 법 그 그 노아의 터키의 그 그 한 지역에서 노아의 방주도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게 화소가 돼서 다 발견돼 관광지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바위틈으로 갈보리에서 흐르는 그 바위틈으로 피가 남아 있는데 그 피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23개 X 염색체밖에 없더라는.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Y 염색체는 남자 염색체고 모기로부터 오는 염색체는 X 염색체인데 23개 X 염색체밖에 없더라. 미라 그 파라오 같은 그 그런 그 그 이집트의 왕들의 미라를 조사해 보면 피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배양을 해 보면 전혀 염색체가 나오지 않아요. 백혈구가 살아 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염색체는. 그런데 이 피는 살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실온에서 물을 수분을 가해서 검사했더니 염색체가 발견했다는 얘기는 백혈구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년 일자의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가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싸고 있는 속죄소가 있죠. 그 위에 속죄소고 그 안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세가 받은 돌판 그리고 내린 만나 이게 들어 있는 거죠. 그 위에 뚜껑에는 속죄소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 제사장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면 나팔을 불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런 이제 그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에 마지막 예수의 피가 실제로 그냥 천상에 뿌려지는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 에레미야 동굴이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의 밑에 있었다는. 지금 현재는 길로 돼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런데 그때는 그 높은 산이었죠.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수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데 그 밑에 에레미야 동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성전 파괴와 약탈을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법궤를 옮겼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바위가 지진이라서 바위가 깨지는 것은 바로 그 바위가 깨지는 그 사이로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검증에 대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분이 그 실제로 그 탐사는 사실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아주 오랜 생활 수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스라엘 정부를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공사를 직접 이렇게 수많은 인부를 데리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그 이렇게 이제 그 발굴을 하게 된 것을 이제 공개를 하고 수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학자들의 말을 믿는 것은 뭐 본인들의 자유지만 실제로 이런 학자들의 그 엄청난 노력에서 발견은 인정받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분의 주장만이 아니고 자 성경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요한복음 20장 7절 잠시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머리를 또 머리를 쌌던 예. 우리 자막에도 있죠. 20장 7절. 자, 시작. 또 아, 6절부터 아, 또 머리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격해 있더라. 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인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격해 있더라.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여인들이 발견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그 세마포는 그 몸을 싼 것이고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와 함께 따로 격혀 있더라는 거예요. 따로 놓여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보관을 할까 안 할까요? 보관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거기 수건만 놓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수건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면 현재 스페인의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다큐멘터리 유명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 방송 언론 회사 아시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23개 여성 염색체의 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했고 또 이것은 공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아닌 스페인의 성당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수건 쌌던 수건입니다. 이 피의 흔적이 있죠. 이건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에요. 이거 몸을 쌌던 수건이 아닙니다. 세마포 말고. 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걸 레이저 투영을 해보는 겁니다. 레이저를 투영을 했더니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수건에 역시 이것을 DNA를 채취한 이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피는 죽어있는 피는 염색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3개 여성으로 모계로부터만 온 여성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피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 씨의 그 갈보리 그 언덕 아래 그 에레미야 동굴 속의 바위 위에서 이렇게 바위가 쪼개져서 흘러내린 그 피의 흔적은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어버리면 유대교가 부서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23개 염색체 여성으로부터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남성 염색체가 남자로부터 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피인데 그래서 이 수건에 채취한 이 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것이 발견됐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어제 성경을 찾으면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분명히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를 얼굴에 쌌던 세마포는 따로 격혀 있더라. 나는 세마포인데 몸을 덮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이 나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제가 밤에 12시 반까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아, 얼굴에 쌌던 수건이 따로 있었구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그 스페인에 보관된 그 수건 그 예수님을 샀던 수건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보리 언덕 아까 우리 찬양했죠.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시간 그를 천사들이 지켰고 그들은 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예. 그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생명의 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자 영혼의 살이라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갈보리 언덕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피가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피가 흘러 그 숨겨졌던 그 에레메 동굴의 법궤 속죄소에 그 피가 떨어짐으로 하나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놀라우신 주님. 정말로 성경은 1.1에도 틀림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32,500가지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것인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해주고 꼭꼭 숨겨놔서 전하는 건데 이거 진짜 이 귀한 이 피의 복음을 말해 온성도 성교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좀 가서 이렇게 유리관에 넣는 거라도 보고 싶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보관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냥 늦게 가가지고 우리를 안 보내 시간 끝났다는 거야. 나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거나 그냥 한 발짝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막 경비원을 밀고 들어갔더니 막 열대 명이 막 들어가니까 그때 들어왔죠. 김현수 집사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우리 막 열심히 찍었잖아요. 아니 돈은 안 받더라고. 시간이 끝났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돈 안 냈고 법궤가 보관된 그곳에 발은 들여놔봤습니다. 물론 시바 여왕이 가져온 이미테이션 법궤였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저는 아까 그 라이어트 씨가 그 막 이 피는 그래놓고는 The blood is 이놓고는 막 그 울먹이잖아요. 예. 메시아의 피였다. 예. So 우리는 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몸을 찢었고 예.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흥건히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을 했으니까 마지막 피가 막 뿌려지고 쏟아지고 그 십자가를 타고 흘렀다가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바위를 당해서 속죄수의 한 방울 그 떨어졌을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언약을 내가 말했으니 그 언약을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씀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실망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지켜나가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고 짜증나고 실증난다고 팽개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가볍더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싸구려 취급받으자 그 말이에요. 당신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시험 들 수 없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피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시험 들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일에 우리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지 그냥. 아멘. 예,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폭발시켜버리는 거지. 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할렐루야.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 예수의 피의 은혜를 깨달으신 여러분,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용서하시고 그냥 그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의 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더 탐스러워질 것이며 특상품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만 돼도 전국 각지의 특상품을 진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을 때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소. 예. 우리는 주님 원하실 때 언제든 주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헌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도마시키를 축원합니다. 질병도 떠나기를 바라고, 저주도 물러가기를 바라고, 어둠도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안을 해치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가장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염려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무엇 때문에 너희가 염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이 고난 패션의 이 고난 중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기스를 받은 다음 그 군병들이 끌려가 멋진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치는 날이 바로 이제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특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9시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체험하는 특별한 패션 꿈에 제가 이제 필리핀 우리 자매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이제 시간 맞춰서 제가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 저기 화상 영어 하는. 나도 수업을 해요. 좀. 예, 내가 한동안 김포영광교회 개척한 다음에 못했어요. 근데 영어가 확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너 영어 좀 괜찮겠거든요. 바다만 열심히 먹고 막 영어 공부하고 막 바다 막 비벼 먹고 그러면요 영어가 잘 나와요. 아 근데 최근에 잘 안 나와. 그래서 다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니 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 왜 전화를 안 주냐 연락을 했더니 아시잖아요 우리 필리핀 명절이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명절이래. 아 나는 금요일만 명절인 줄 알았지. 예,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그 최고의 명절이죠. 그래서 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교회예요 패스터 조아시아 우리 수업 못해요. 예,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온 세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프라이데이 오늘 밤에 한 손도 빠진 옷이 나오시길 바라고. 어디 아미 센찬다 이거. 예, 그래서 오늘 밤에 오셔서 같이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석한 우리 특세 성공한 여러분 감사하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특세 참석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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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그르리거리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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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